안녕하세요. 스팀판에서만 가능한데, 스팀판을 패드로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CQBR 돌격소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런 CQBR 돌격소총은 3.4가 기본입니다. 3.4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단발 광클이 되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스팀판에서만. 그리고 또 하나. 왼쪽 범퍼 버튼으로, 이렇게. 이 버튼으로 줌이나 볼트 스로어의 폭약 장착 있죠? 그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패드 연결해서, 이게, 일단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팀? 일단은 스팀 설정에 요 설정에 보면은 어디냐? 어딨더라? 인터페이스인가? 아, 여기 있다. 인터페이스가 아니야. 라이브러리? 게임 중, 게임 중. 아, 여기 있다. 요두 번째 있잖아요. 데스크톱에서 스팀 인풋 지원 컨트롤러 사용 시 빅픽처 오버레이 사용. 요거를 해둔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하면은 요 버튼을 눌렀을 때그 엑스박스 버튼을 눌렀을 때 스팀 오버레이가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 디폴트로 되돌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동작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게 LT라고 합시다. 레프트 트리거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폴트에서 왼쪽 트리거에 들어가서 팔성기 보기를 해줍니다. 팔성기 추가, 보통 누르기, 바인딩, 동작 레이어 적용, LT. 그리고 요 이제 요 LT에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이거를 활성기 추가를 해주면 레이어 활성자라고 뭐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그냥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주고 보통 누르기 LT 그리고 활성기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는 누르기의 해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동작 레이어 제거 LT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왼쪽 트리거를 눌렀을 때만 이 LT 레이어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T 그 왼쪽 트리거에서 손을 떼면 다시 이 디폴트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 LT에서 이제 왼쪽 범퍼에다 활성기 보기를 한 다음에 활성기 추가를 해서 요거는 이제 활성자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누르기 왼쪽 범퍼가 있고 보통 누르기가 하나 더 생기는데 요거를 누르기 해제로 해줍니다. 그리고 요 바인딩을 왼쪽 스틱 클릭으로 해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범퍼 버튼으로 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굳이 누르기 해제 버튼으로 해놓냐면은, 이러고 있다가, 왜 굳이 누르기 해제로 해놓냐면, 이러고 있다가, 패링해야 되잖아요. 패링했을 때, 멋대로 줌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누르기 해제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오른쪽 범퍼 활성기 보기 활성기 추가 활성자 복사하기 해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작 누르기로 해줍니다. 시작 누르기 바인딩 오른쪽 트리거
이렇게 해주면 왼쪽 트리거를 눌렀을 때만, 즉 에임을 이렇게 올렸을 때만 왼쪽 범퍼랑 오른쪽 범퍼가 다른 동작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른쪽 범퍼 저거는 있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범퍼로 배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 범퍼로 단발 광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재밌죠? 아주 유익하죠? 자, 여기에 내려가서 투머리 아저씨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단발로. 아, 근데 안 죽어 이 아저씨.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할머니가 있잖아요. 아, 이 할머니 맨손이 안 돼. 맨손 할머니는 안 돼. 여기 있다. 자, 오잖아요. 이럴 때 패링을 해주면 배율은 그대로죠. 아이, 바뀌었어.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그리고 이렇게 단발로. 으아이, 아이고, 이씨. 이렇게 단발로 헤드를 터뜨려 줄 수가 있고요. 요거까지는 이제 원래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준 캡콤을 욕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꼼수를 좀 가르쳐 드릴게. 좀 많이 반칙인데. 요 LT에서 요 여기다가 활성기를 하나 더 추가해줘요. 보통 누르기로 한 다음에 피하기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 요거를 켬으로 한 다음에 반복 속도를 한 이 정도로. 아니다, 이거는 뭐 반복 속도는, 이거는 반복 속도는 건드릴 필요가 없구만. 터보를 켜놓죠. 터보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범퍼 이거는 됐고, 아, 오른쪽 범퍼에도 있구나. 보통 누르기로 보통 누르기로 이제 여기다가 레프트 범퍼를 해놔요. 켬 반복 속도는 딱 이 정도가 좋더라고. 요것도 활성기를 복사하고 보통 누르기 파인딩 B 버튼 터보 키고 요 정도로 해두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안녕 형, 나왔어. 자, 가만히 있어봐요. 왼쪽 트리거만 누르고 있죠. 알아서 피해요. 이 소머리나 그 낫이나 몇몇 이렇게 이게 뜨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공격을 그냥 에임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알아서 피해요. 그리고 이제 에이,
짠.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자고 있잖아요?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 젠장할. 타이밍 안 맞았나? 아이, 젠장할. 내가 오른쪽 트리거에다가 안 해놨나? 아, B버튼을 해놨구나. 근데 왜 B버튼을 해놨지? B버튼이 아니고 오른쪽 트리거에 범퍼, 왼쪽 범퍼. 근데 왜 B버튼을 해놨을까? 자, 보세요.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씨. 봐요. 스페링 알아서 했죠. 아이, 잡지 마세요 좀. 잡지 마시고 누르고 있으면? 아, 이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0% 페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꽤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이, 잠깐, 잡기 하지 마세요. 잡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운이 좋으면 가까이 있는 애를 쏘다가 패링을 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방금 전에도 그 트리거로만 됐잖아요. 요거는 꼼수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옵션에 들어가서 요 키 지정에 들어가서 요 달리기 같은 거에 다른 거랑 이제 상관없는 키를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달리기를 요 이퀄하고, 그 다음에 웅크리기 서기 회피를 이퀄 바로 옆에 있는, 백스페이스 바로 옆에 있는 이퀄하고 그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버튼으로 해놨는데, 이걸 왜 굳이 이걸로 해놨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이스틱 이동에다가 바깥꼬리 바인딩을 하고 이걸 이렇게 해두죠? 그러면 늘 달려요. 늘 달려요. 이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이걸 안 누르더라도. 걷고 싶을 때는 이렇게 조금 스틱을 살살 움직이면 됩니다. 스틱을 끝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달려요. 이상이 이제 깔끔한 팁과 좀 깔끔하지 않은 꼼수였습니다. 스팀판으로만 되는 거예요. 끝.